자, 지금 보시고 있는 애들은 우파루파, 화이트핑크의 알입니다. 아, 원래 좀 더 일찍 영상을 찍어서 알의 성장 과정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했습니다. 어쩔 수 없죠, 깜빡하는 건. 아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길쭉한 애들은 움직이기도 하고, 방금은 제가 실수로 흔들어서 움직인 거고요. 지금 이렇게 길쭉한 애들은 살짝 움직이기도 하면서 부화를 준비 중이고요. 이제 한 3-4일 정도면은 부화할 것 같아요. 아직도 동그란 알들 있죠? 쟤들은 빼주는 게 좋아요. 무정란 혹은 뭐 중지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쟤들은 태어나질 않아요. 오히려 쟤들이 죽으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 곰팡이를 조금 엄격게는 그런 악역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냥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은 나중에 성장 단계로 또 돌아와 볼게요. 요새 우파루파들이 다 부활 했습니다. 꼭 시몽키 같죠? 시몽키를 먹이고 있긴 해요, 실제로. 이렇게 해서 스포이드를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물을 한번 갈아줄 거고요. 마리수는 제법 되는데 일단 한번 싹 빨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스포이드로 하나하나 한땀한땀 다 옮겨봤고요. 아, 개체들 이쁘다. 제일 빨간 거는 브라인 시림프, 그러니까 뭐 시몽키죠. 시몽키를 먹어서 이렇고요. 직접 부화시켜서 먹이고 있어요.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. 마리수는 제가 세면서 했어야 되는데, 아,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마리수가 적진 않은 것 같고요. 지금은 완전 아기자기한데, 아, 이제 한 달 반? 두 달 정도만 키워도 분양 가능한 사이즈가 될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사를 좀 더 맞춰보죠. 자, 이제 브라인 시림프를 투입하는 모습인데요. 아마 여러분이 보시긴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뻐끔뻐끔하면서 막 사냥하는 모습 보이시죠? 여러분이 보시기엔 허공에 입질하는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입질하잖아요, 애들. 지금 브라인 시림프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.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너무 작은 동물들을 먹이는 거다 보니까 막 잘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저도 처음에 얘를 뭐 제가 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. 저도 뭐 얘를 먹는 거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빨개지는 거 보면은 잘 먹고 있는 거죠. 보시면은 배가 안 빨간 애들 있어요. 이런 애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. 확연히 작죠. 여기 있네.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죠? 안 빨간 애들 배가. 이런 애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브라인을 못 먹은 애들이요. 이런 애들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우파루파들이 멍청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크기 차이가 나면은 잡아먹어버린 경우도 있어요. 물론 저같이 이렇게 먹이를 잘 주면은 그런 일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은 잡아먹을 사이즈가 안 되지만 성장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진짜 이렇게 얘를 다 형제개체들이에요. 다 같은 산란 알에서 나온 애들인데 산란한 알에서 크기 차이가 두 배 넘게 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빨리 먹일 선점에서 그걸 스노우블링 굴려가지고 덩치가 크니까 먹일 깨서 선점하고 이러면서 확 커져서 사이즈 차이가 나면은 잡아먹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먹이를 넉넉하게 주면 사실 그런 일은 잘 없긴 하죠. 자, 일단은 또 넘어가 볼게요. 자, 우파루파 알들 근황 영상 찍은 지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한 2-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이제 새로 받은 우파루파 알들이고요. 알이 엄청 많죠? 아우, 알부자 됐어요, 알부자. 하고 원래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애들도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엄청 많이 컸죠. 원래는 어디 뭐 멸치 똥꼬만 했는데 이제는 멸치 똥꼬가 아니라 그냥 멸치만 해셨습니다. 많이 컸습니다. 잘 자라고 있고 화이트 핑크 애들입니다. 이제 제법 우파루파 같죠? 자, 영상 시작 시점에서부터 거의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우파루파이를 알에서부터 벌써 요만큼까지 자랐습니다. 벌써 분양 가능한 사이즈까지 자랐고요. 아, 잘 쑥쑥 잘 큽니다. 그죠? 좀만 진짜 한 3일 정도만 더 키우면은 분양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날파리가 들어갔네. 날파리가 떠다닙니다. 하고 자, 뭐 이렇게 우파루파를 꾸준히 산란해주고 있어요. 지금은 저 알을 다 수거해갔지만 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골드부터 아주 다양하게 이쁘죠. 저번에 입고 됐던 애들은 벌써 몇 마리나 안 남았는데
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영상에서부터 거의 2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. 진짜 쑥쑥 잘 크고 있어요. 하고 새로 받은 알들라고 너무 보고 넘어갈게요. 여기는 이제 알통 부화튕긴 게 보이시죠? 좀 무정란들도 빼주면 좋은데 저는 사실 그냥 굳이 빼진 않아요. 너무 많지 않은 이상이야. 알들 지금 알량장에 우파루파가 알 포함하면 10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진짜 부화 직전이거나 부화하는 중인 애들, 여기는 이제 가장 나중에 나온 알들, 이렇게 알들 진짜 많죠. 자, 오늘 영상에 나온 우파루파들은 전부 다 알량장 사이트 혹은 방문 입양으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요. 알량장 뭐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장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알량장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한 마리씩 입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육은 아주 쉽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